천안시 동남구의 한 외국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 당국이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관내 한 외국인 식당과 관련해 외국인 6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 식당 내부 숙소에 거주하던 한 명과 식당 주인 등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검사를 통해 해외 국적의 동거인 4명의 추가 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2주간 즉각 폐쇄 조치를 명령했고, 해당 외국인 국적 대사관에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한 무료 검사 독려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인근 15개소에 검사 안내 게시와 주변 45개 음식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일제히 점검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을 추가 파악해 특별 방역 소독과 관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외국인 집단 감염의 불씨를 찾아내는 경험을 토대로 적극 대처 중이며 특히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외국인들의 검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숨어있는 감염자 찾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림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림.